주요된 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오는 7일 대한문 앞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기도회에서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도래하고 북한 복음화의 계기가 되길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선교통일한국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일선교를 위한 방향과 비전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명의 전화는 어떤 전화보다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상담원 모두가 열심히 닦아온 길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하는 생명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낙태죄, 하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선 1년에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당한다며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처벌 위주가 아닌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